아였어. 응? 이건 다이소품은 116,239번 사기그릇 따위를 올려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소니야 뜨거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다이소에서 1,000원에 판다는 전자레인지용 받침대잖아. 시작부터 왜 그러지? 나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를 넘게 하네. 제품 소개는 제대로 해야. 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진행 좀 해. 그러든가. 이건 왜 가져온겨? 그럼 뭐 좋다 그래서 써봤는데 음식 다 말라버리고 별로야. 어떻게 쓰는 거야? 이? 먹골랑 이거랑 음식만 넣고 돌린겨? 그렇지. 에이 이걸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임마. 됐고 누가 나 면박주래? 어떻게 쓰는지 말하라고. 저건 왜 배우는데도 지랄이요. 이것만 써서 돌리면 음식 다 말라버리니까 촉촉하게 요 1,000원짜리 뚜껑까지 사서 살짝 덮어갖고 돌려야 되는겨. 바닥에 음식 묻어나는 건 해결 안 돼? 이 에어프라이어용 종이 깔리고 돌리면 돼요. 그럼 에어프라이어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에이 그건 기름기 잔뜩 한 거나 기가 막히게 살리는 거고 딴 음식들은 전자레인지로 대피하지. 그럼 지난번에 라면 용기에 넣어서 데우면 되겠네. 이 이걸로다가 하면 음식 그릇까지 되고 좋지.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? 에이 이거 굳이 살 필요 없어. 이거 쓰거나 그릇에 랩 쳐가지고 돌려갖고 마른 냉수 쓰면 돼요.